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떼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떼는 알맹이를 수확하기 전까지 줄기와 잎을 이용해서 건강식으로 나물이나 각종 반찬거리의 식재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줄기에는 80% 이상이 수분이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여러 비타민, 미네랄, 클로로겐산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식물성 스테롤인 파이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강력한 에스트로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갱년기와 폐경에 개선된 효과가 있어 난소의 노화를 막아주거나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저하됐을 때 먹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떼 자체에는 식이섬유질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크게 관여하게 됩니다. 칼로리와 열량도 매우 낮아 내장 지방을 막고 포만감을 주어 고도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여성분은 고구마로만 다이어트를 해서 첫 아이 때 30kg이 늘었지만 부기와 살이 모두 빠져 본 모습을 찾았다는 뼈아픈 다이어트 경험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몸의 대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장 속의 유해균은 늘리고 배설은 촉진시켜 변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고구마떼를 어떻게 먹으면 더 맛을 내고 건강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 자체는 서늘하고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설사나 소화불량으로 복통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뜻한 성질을 지닌 초피와 말린 고추를 믹서기에 갈아 김치를 만들어 먹으면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차갑고 냉증이 심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 맛과향은 더 풍부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초피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살균과 살충작용이 매우 뛰어나서 여름철 식중독균과 같은 유해균을 죽이는 알성이 작용하게 됩니다. 초피에 관한 임상보고에서 요충과 중혈흡충 증상이 소실이 되었는데, 특히 요충 환자 108명을 치료해서 대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를 먹고 뱃속에 기생충이나 회충이 생겼을 때 삼충을 죽이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기운을 배설시키며 아랫배 뭉침과 냉증이 심한 여성은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구마떼 김치 준비물은 초피와 말린 고추, 양파, 풋고추, 마늘, 대파, 간장, 참기름, 참깨,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만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파프리카나 맛소금, 설탕, 다시마, 식초, 액기스 등을 넣으셔도 됩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해온 고구마대 줄기를 곱게 하나하나씩 다듬어 껍질을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솥에 물을 1리터 정도 붓고 굵은 소금 한 스푼 정도를 냄비에 넣어준 후 뚜껑은 닫고 가스불을 켜줍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고구마대를 넣고 너무 무르지 않게 5에서 10분 정도 데쳐내는 게 기술이고, 손으로 눌러봐서 살짝 물컹한 느낌이 들면 다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마대를 꺼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내면 데치는 것은 완성이 된 것이고, 여기서 옥상에 말리게 되면 묵나물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대 양념장을 만들 때는 먼저 건조된 고추를 썰어서 씻은 다음 그릇에 넣어줍니다. 만약 건조고추가 없으면 그냥 고추장을 첨가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신선한 맛과 향은 많이 떨어집니다. 채취해온 초피도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넣어주면 되고, 초피향이 싫으신 분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산초를 대신 쓰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간장과 마늘도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들 조합을 한꺼번에 믹서기에 넣고 잘게 갈아주면 기본 양념 준비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구마떼에 양념을 2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미리 썰어놓은 당근과 대파를 넣은 다음에는 가지고추나 풋고추도 썰어서 넣어줍니다. 간장과 참기름도 조금 넣은 다음에 손으로 골고루 버무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 무쳤으면 여기서 맛을 한번 본 후에 부족한 재료는 다시 첨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깨를 부리고 다시 골고루 무친 다음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맛있는 고구마대 특별식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맛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별미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위장이 허하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묵나물을 만들어서 먹거나 한번 데쳐서 잎과 함께 단순하게 무쳐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된장 무침을 해서 드시면 더욱 좋고, 회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피와 건조고추를 넣고 먹으면 기생충을 모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고구마대를 자주 먹으면 미남과 미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막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은 고구마 잎은 버리지 마시고 뜨거운 물에 삶은 다음 식혀서 얼굴에 바르거나 세안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 모공에 있는 노폐물과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기미와 잡티, 여드름 등을 없애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찬 성질이 강한 고구마대는 초피나 고추를 넣어서 먹으면 중화를 시키기 때문에 남녀노소 아무나 즐겨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피와 고추를 넣으면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장이 약해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